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구매하였을 때 과세사업에 사용이 된다면 1천만 원의 부가세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면세 관련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1천만 원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예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1,200만 원짜리 의료 소모품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의료 소모품으로서 1천만 원을 경비 처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공제나 환급받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 부가세 대급금은 향후에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처리돼서 공제나 환급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100만 원짜리 의료 소모품을 구매하였다고 하였을 때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모품 1,100만 원으로 필요경비를 구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에 따른 세금 효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과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1,100만 원짜리 의료 소모품을 구매하였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요.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3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8.5%를 가정하였을 때는 절세 효과가 38만 5천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 이두 가지 효과의 차이를 보게 되면 차액이 약 61만 5천 원으로서 과세사업은 거래징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예를 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